31만 7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S트릴리온입니다. TS트릴리온의 테마는 탈모이, 가, 있습니다. TS트릴리온, 은는 탈모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헤어케어, 피부관리 등 안티에이징 제품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세대 홈쇼핑사에서 제공한 2019년 이미용 히트 상품 분석 자료에서 탈모 샴푸 부문과 일반 샴푸 부문에서 TS 샴푸가 1위를 차지함. 지속적인 R&D 및 제품 라인 확장, 글로벌 광고 및 마케팅 집행,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임. 2020년 12월 30일 스펙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함. 기업 개요 대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및 헤어케어 제품 제조 판매를 주사업으로 2007년 8월에 설립되어 2020년 12월 하이제 4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시 탈모 시장을 타깃으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헤어케어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인 샴푸, 두피 영양제 등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획득함. 대시 광고 대행업을 하는 주, TS 미디어, 주, TS 할리스 커피 선유도 역점, TS 카페, 수입 화장품 유통 관련, 주, 프라나 INC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홈쇼핑 광고 효과로 탈모 샴푸 및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프로모션을 통한 마스크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에도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적자 전환하였으며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 등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광고 계약 종료로 광고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모발이식 병원과 탈모 솔루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탈모 샴푸 시장 내 경쟁 심화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TS트릴리온의 시가총액은 62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S트릴리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06위입니다. TS트릴리온의 상장 주식수는 9,444만 7,625주입니다. TS트릴리온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S트릴리온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2.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6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24배. 2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 원, 37억 원, 마이너스 7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번지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 마이너스 68억 원입니다. TS트릴리온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0번지 14%이고 유보율은 78.1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8 0.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7.46 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트릴리온의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5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60원보다 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6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TS트릴리온의 종가는 657원이며 주가가 TS트릴리온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S트릴리온의 종가는 657원이며 주가가 TS트릴리온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TS트릴리온은 는 거래량 12만 9,93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만 3,419 주, JP모간에서 2만 420 주, 유진증권에서 1만 4,718 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4,507 주, 키움증권에서 1만 3,946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6,704주, 키움증권에서 2만 4,000신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937주, NH투자증권에서 13,234주, 삼성에서 1,6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43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탈모 관련주 TS 트릴리온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